오늘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를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자고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인터넷 기사, 신문 기사나 이런 좋은 기사를 읽다 보면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있죠. 남을 뭐 돕거나 훌륭한 효도를 했거나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실리면 요새는 그 밑에다 뭘 실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댓글을. 뭐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는 댓글을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리는 글들이 있죠? 주로 그런 글들이 어떠냐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 일을 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막 구하려다가 자기가 뭐 다치거나, 막, 그죠? 교통사고를 하는 사람, 어린이를 구하다 자기가 다치거나, 이런 사람 보면은, 막그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이런 데 대해서, 그 글을 쓰죠. 그 글을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그들이 감격해가지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주변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저렇게 살지 못해.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평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룻기를 읽어보면서 룻 나오미 보아스, 다 누굽니까, 그냥. 그 옛날에 한 시대, 사사가 시대에 한 마을에서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냥 지금 우리 마포구 아현동, 여기 어딘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 오셨고, 그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도 하나님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시편 8편을 유명한 시 아닙니까, 여러분? 밤중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쏟아지는 별들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별만 본게 아니라 그 별빛 빛나는 별빛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의 손길을 받고 그 모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에 아주 먼지도 안 되는 별과 별인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의 자기와 같은 한 인간에게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했어요. 감격했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밖에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또 하나는 뭘 가르쳐 줍니까?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룻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몇 가지 우리의 그 인격과 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나오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기업 모를 자 1번, 1번. 그럼 마땅히 나오미와 그 룻이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이삭을 주워 먹고 살 된다는 걸 알았다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도와야 되고 또 기업을 물을 책임도 다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됐지만 그런데 전혀 무관심, 관심도 갖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 1번이니까 이 나오미의 기업을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당신이 물러줘야 된다. 저 사람들이 이사 갈 때에
땅다 팔고 가서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주신 땅도 없고 가난해 가지고 이삭 주워 먹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 땅을 사서 당신 돈으로 사서 나오미에게 그 땅을 줘라.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 아니냐고 이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맨 처음에 한다 그랬죠.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화로 했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관객들이 보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산다 그랬어요. 왜 산다 그랬을까요? 머리를 싹 굴린 거죠. 머리를 다 굴리니까 저 나오미는 늙었고 저 내가 지금은 사가지고 나오미 앞으로 주지만 나오미는 자식도 없고 이제 죽어버리면은 또 자기 땅이 되면은 저렴한 가격에 엄청나게 좋은 땅을 사가지고 잠깐 줬다가 다시 죽게 돼요. 자 있게 되니까 이거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 투기나 마찬가지예요. 투기나. 응? 불로소득. 야, 그래서 한다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보아스가 뭐 한다 그러니까 더큰 책임을 지우죠. 더큰 책임. 물론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할 수도 있는데 더큰 책임. 원래의 고엘의 뜻. 그게 뭐냐면 네가 사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나오미의 그 가계를 잇게 하는 고엘까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며느린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나오미, 엘리멜렉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서 그 자식이 되게 대를 이어줘야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아이 나 그럼 안 할래. 안 할래. 그럼 난안 할래. 왜? 엄청나게 손해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에게 이 땅을 상속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기 가문의 땅도 아니고 엘리멜렉 가문의 땅이 되고 다 줘야 되니까 자기에게 재산적으로 엄청나게 손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한다 그랬다가 야, 그거 창피하지도 않나? 금방 한다 그랬다가 금방 안 한다. 참 창피한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이익에 따라서 탁 일로부터 딱 저로부터 딱 그렇죠. 자기의 그 조그만 경제적인 이익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머리 굴리고 주파나 튕겨가지고 탁탁탁탁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항상 뭘 추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에 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요 팔딱팔딱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될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여기 팔딱 저기 팔딱 맨날 철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철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철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철새가 있어야 다 이렇게 자연이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철새가 있어야 자연이 돌아간다네. 이렇게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이익에 따라서 예?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저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이익이 생겨요? 저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이익이 생겨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정말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는 것인지, 이거를 생각하고 살면 정말 고귀한 인간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간이 돼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아, 이게 손해가 될것 같으니까 발을 싹 뺐어요.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서 발을 싹 뺐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어우, 큰일 날 뻔했다. 내 재산 손해볼 뻔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도적이에요. 이름을 쓰지 못하겠어요. 그 자는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은 발을 빼버렸어요. 나 이제 재산 손해 안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실로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어리석은. 왜? 눈앞의 이익만 보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업무로자의 책임에서 발을 뺐어요. 그러나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서도 스스로 발을 뺀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이제 보아스와 룻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그 책임에서 돈좀 내가 내야 되니까 발을 싹 빼버렸어. 근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에서 발을 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서 발을 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눈앞에 돈몇푼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돈한푼 쓰지 않고 그런 책임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의 책임에서 발을 빼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건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축복에서도 바로 쓱 빼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의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오늘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복받는 것을, 복주시는 걸 생각해야지. 예? 그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아스와 루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 그건 가만히 머리 굴려보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싹 빼버리고 예? 그 책임 싹 빼버리고 교회 봉사를 다 맞잖아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몸이 와야 되고 내가 돈을 내야 되고 예? 그런 책임에서 반발을 쑥 빼면 난 편안하게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영육간의 엄청난 축복에서 스스로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인생에. 그걸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명의 기름 모을 자는 이 사람이 말이죠, 그냥 그것도 간둔다는 게 아니라, 예?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합니까, 지금? 예? 7절,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기업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냥 나 안 할래. 그것 해도 이게 안심이 안 됐는지. 예? 자기가 1번이잖아요. 1번. 그거 가지고 또 몰아붙일까 봐 거기 지금 장로들도 와 있고 증인들이 다 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벗어. 야, 나 안 한다는 신발을 벗어.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가져가시고 신발을 벗어 거기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예요? 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맹세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요새 우리 애들이 하는 행동 하나 보면 애들이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뭐합니까? 뭘 이렇게 약속을 딱 하면은 그 약속을 걔가 어길까봐 친구들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늘 땅 별 땅 뭐라 했더라? 갔겠다! 그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늘 땅 별 땅 갔겠다! 그러고 손가락 딱 해서 이렇게 침 탁 찍고 뭐 침 탁 뱉어가지고 쫙! 뭐 이런 걸 했다고. 그게 뭡니까? 절대 어기면 안 된다는 어떤 우스꽝스러운 행동인데 지금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예?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겠다고 딱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신발까지 벗어서 던져놓으면서 나는 절대 하나님의 복 안 받을래.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 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할 때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저 사람 자기 손해 볼까 봐 신발까지 벗어 집어던지면서 네가 한다 그랬지? 예? 그래 내가 한다 그랬어. 하나님 기뻐하신 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예, 그래 내가 뭐를 받지? 예?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말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나오미 가족의 땅에 대해서 기업을 부르겠다. 내가 다 땅 사서 주겠다 그 말이죠. 엄청난 자기 경제에 돈이 나가야 되잖아. 사서 내 친족인 저 나오미에게 돌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은 저 집에 지금 대가 끊겼으니까 예? 원래는 형제들이 그 고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그 책임까지 내가 다 하겠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 10절, 9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 일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열 명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 말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겠다. 지금 이 앞에서 룻과 결혼하려고 살짝 그냥 말만 뻥쳐놓고 뒤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뻥쳐놓고 뒤에 가서는 안 할.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것대로 다 진행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 일로 말하고 다시 한번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세우는 거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네? 절대로 뭐 이 교회 하면서 자식에게 뭐 세습하고 이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목회. 제가 그러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재정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절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은퇴할 때까지 투명하게 10원짜리 하나라도 하고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가끔씩 자꾸 말함으로써 여러분 앞에 말했으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날 한번 말해놓고 쫙 우야우야 넘어가는 자기 차례가 되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자꾸 해놔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절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성도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인간이 약해. 어느 날 자기 차례가 오면 변해. 마음이 변해. 다 그렇게 변했어요. 그게 아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매성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아, 그렇게 말합니다. 맹세를 했어요. 맹세. 이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놓고 정치인들처럼 나중에 뒤에 가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때 아유 난 모른다 그러고 그때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러고 얼버무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 확 정확하지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꾸 흐려. 뭔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흐려하지가 않아 사람이.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난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명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속이다 들이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람 없으세요. 뭔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라고 해도 저 사람 속이 깨끗하지가 않고 예? 말한 거 더 지킬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예? 보아스는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아주 투명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해놓고 나중에 얼버무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의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한 대로. 보아스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다 해요? 이거 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엄청난 손해보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룻을 그냥 젊은 여자니까 내 그냥 놀이개로, 성적인 놀이개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까지 돈 엄청난 그거 뭐 다 줘도 그것보다 훨씬 이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금에는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되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에 이게 부합한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칭송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돼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룻이다 하니까 거기 모였던 10명의 그 증인으로 왔던 그 장로들과 베들레헴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그 광장이니까 모여서 듣고 있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발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그 인터넷 기사 아까 제가 서로 얘기했지만 그 정말 감동적인 기사를 읽으면 밑에 정말 사람들이 막 반성과 감동과 감격과 막 이런 댓글이 막 그 인터넷 보통 욕하는 글들이 많은데 그런 글 밑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세요. 막 그런 글들인데 이게 지금 이게 그런 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룻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룻을 축복하면서 누구에게?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처럼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데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기 민족을 탄생시킨 자식들을 낳은 민족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지금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모압 여자인 이 룻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조국 자기 땅 친정을 다 버리고 그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이삭 주워서 그 창피한 일을 하면서 예? 시어머니를 모신 그 이야기에 감동한 거죠. 감동. 감동해서 축복을 하는데 네가 이방 여자지만은 우리 민족을 탄생시킨 라헬과 레아와 같은 훌륭한 어머니가 이 민족의 어머니가 되달라는 것은 당신을 통하여 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태어나는 그런 여자가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정말 축복이죠. 그죠? 원래 축복은 그 말뜻은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받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축복을 복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래 한글에는 잘 안 맞죠, 그죠?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복을 축복이라는 말로도 써요, 그냥. 예. 자, 이 축복을 하고 또 이 보아스에 감동했죠.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희생해서 다 저쪽 집에다 주면서 나오미의 인생도 다시 다 죽어가지고 이제 뭐 자식 있으면 뭐가 없어 끝나는 인생인데 그 자식도 다 이렇게 고엘의 책임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해주겠다고 하고 땅도 찾아주겠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에 감동을 받았죠. 사람들은요 선한 일에 감동을 받아요. 자기는 못해도 남들이 훌륭한 일을 하면 굉장히 거기 감동을 하고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제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거 5권까지 나왔어요. 그 가끔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방송 작가인 것이. 송종림 씨가 이제 썼는데 그 책에는 나쁜 얘기가 없어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잖아요. 그 자기가 살면서 만났던 그 좋은 에피소드, 좋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쫙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반성이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반성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교육의 효과가 자꾸 이게 나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 자꾸 이렇게 나쁜 얘기, 네거티브한 얘기를 통해서 막 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때 그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좋은 이야기예요, 설교도. 예? 물론 설교 때 좀 책망하는 얘기도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뭐 내가 책망 안 할 수 있어요? 하는 말씀대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참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제가 그건 너무 재밌어요. 그 조그만 이야기 에피소드들인데 아, 이 땅에 정말 악한 자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좋은 사람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감동을 줘야 되겠다. 그게 보아스에게 큰 축복을 하면서 네가 응? 베레스의 집안처럼 그 많은 용사가 나온 가문 아닙니까? 그런 유력한 가문이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요새 우리 보세요. 그렇게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시기 질투가 있어갖고 욕하고 막 어디서 그저 거짓말도 퍼뜨리고 막 이러는데 정말 좋은 일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악한 인간이라도 거기에는 감동해. 그래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 막 이 좋은 미담이 실려가지고 예? 밑에 막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다 추적해보니까 다 교회 댕기는 사람.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을까요? 오늘 우리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적용하고 오늘 배운 말씀이니까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처럼 돈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보아스처럼 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이 룻과 보아스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